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A스토리입니다. 컨텐츠 관련 테마를 오늘 선정을 해주셨는데 컨텐츠 관련 테마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,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이틀 전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거기서 보면은 한중 FTA 그 2차, 2단계 협상 마무리 좀 조속히 하자라는 것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네. 그 한중 이제 FTA 2차 협상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좀 한국이 좀 강한 그러니까 뭐 엔터나 뭐 게임이라든가 뭐 관광, 의료 등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좀 투심이 좀 살아나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오전에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있었는데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이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이제 코멘트도 있었던 거죠. 그래서 네네.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을 이제 뭐 세액 공제를 대상에 이제 포함하는 등 정책 지원 강화하려는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. 또 그저께는 16일이죠. 제1회 국제 OTT 포럼도 이제 개최가 됐었습니다. 네, 그래서 OTT 사업자들의 글로벌 협력 체계 이제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내용들이 콘텐츠 관련돼서 투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A스토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조금 여러 개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최근에 이제 뭐 대표의 인터뷰도 좀 있었지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시즌2는 언제냐. 근데 하고 싶지만 지금 관련됐던 뭐 배우나 작가분들이 되게 엄청 바쁘신 거죠. 그렇죠. 스케줄이. 네. 네.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에 좀 논의가 될 거다.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. 대신에 이제 A스토리가 잘했던 거는 IP를 이제 방영하면서 미리 판매한 게 아니고 그쵸. 자신이 갖고 있는 네. 거잖아요. 그래서 IP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연극이나 뭐 뮤지컬 굿즈나 뭐 광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4분기에는 중국 판권 판매 예상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영우 같은 경우는 또 해외 리메이크 제작 관련돼서 뭐 몇 달 전부터도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. 그렇고 또 이제 내년에 보면은 내년에 텐트폴 드라마 이제 무당을 포함해서 네. 한 5개에서 6개 작품 제작할 전망인데 이 무당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부터 이제 시즌제로 제작 이제 편성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 한 편당 뭐 30억 정도 그 이상 제작비가 투여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텐트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작가만 보더라도 굿닥터나 그리고 이제 빈센조를 집필했었던 작가가 또 작가로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분기 실적, 향후 모멘텀 등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